이 시간은 옥하는 목사님의 강해 설교 요한복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눈은 1억 700만 개의 세포가 모여 만들어진 정교한 렌즈와 같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2만 5천 번 이상을 깜빡거리면서 빛을 받아 반사되는 사물들을 분간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니 국가니 뭐 하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즐길까 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계의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의 눈에는 온통 세상이 장밋빛같이 보이고 비관하는 자의 눈에는 온통 세상이 잿빛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보느냐에 따라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면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연히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생각을 통제하세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생각을 못합니다. 제 마음대로 생각한다면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항상 간섭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감동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사로잡혀 삽니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보는 세상을 나도 같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신 가장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세상을 보는 사람하고는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 사실을 참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펴놓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보는가를 여기서 볼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몇 마디 이야기를 들은 다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자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2km가 넘는 그 길을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와보지 않겠느냐고요. 생전 자기들을 찾아와서 말 한마디 걸지 않던 여자가 갑자기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따라서 그 먼 우물까지 지금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점심을 준비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도시락을 내놓고 잡수시라고 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참 희한한 말씀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또 다른 한마디의 말씀은 보라, 첫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꾸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수가성과 사마리아 지방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같이 35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아직 잘 못 읽으신 분, 눈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이라도 억지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지방에서는 씨를 뿌리면 넉 달이 지나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시는 파종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는 때였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수가성 근처 낮은 산마루를 따라 줄지어 뻗어 있는 밭을 바라보았다면 흰옷을 입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있는 목가적인 풍경을 아마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소리칩니다. 온 들판이 누렇게 이거 빨리 낯을 가지고 베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있는 들판을 가리키며 곡식이 누렇게 익었다고 하시니 이건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곡식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수가성과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단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참 중요한 예입니다. 예수님은 밤낮 없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구원할 수 있을까? 저 죽어가는 송장대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까? 이거 하나를 가지고 밤낮 없이 골똘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그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마치 낯만 갖다 대면은 금방 추수할 수 있는 곡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하면 얼마든지 금방 그저 하나님 나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해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그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놓고 종말론적 시각과 낙관론적 시각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종말론적으로 보십니다. 어려운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 구원을 바라봅니다. 농사 원력대로 하면 추수는 농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추수는 급히 서둘지 아니하면 한 톨도 거둘 수가 없는 매우 긴급한 일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면서 많이 보았어요. 벼를 막 베는 때에 어떤 논은 베어서 넘겨놓고 어떤 논은 지금 한참 베고 있는데 오늘처럼 갑자기 그냥 하늘이 새카매지면서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 아버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식 잡수실 틈도 없어요. 얼마나 정신없이 뛰시는지. 왜 그런가 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농사 망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비를 맞추지 않고 벼를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원력에 의하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길지 않습니다. 서둘러야 할 시급한 일입니다. 종말론적인 일입니다. 때를 놓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작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일을 이렇게 시급한 과제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소리칩니다.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봅니까? 어떤 눈으로 사람을 봅니까? 마냥 세월이 남아있는 것처럼 봅니까? 얼마든지 얼마든지 두고 전도할 수 있다고 느긋하게 생각합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생각과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보는 시각을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구원을 낙관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의 넓은 길로 쏟아져 들어가도 예수님은 그들을 절망적인 눈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39절에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옳습니다. 다 오게 되어 있고 하나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지 않는 일인데 왜 절망합니까? 왜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까? 다 오게 되어 있고 하나도 잃지 않게 되어 있는 일인데 왜 낙관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낙관적으로 보시는 그 이유를 36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해야 함이니라. 우리가 이 본문 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낙관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적어도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낙관적인 일입니다. 옛날도 아니죠. 뭐 몇십 년 전 시골에서 자주 보는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농사꾼은 자기 농사라고 해봐야 그거 뭐 손바닥만한 밭대기에 아니면 뭐 논바닥 가지고 매달려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어도 용돈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저 틈만 나면은 남의 논에 가서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모아가지고 벌어가지고는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애를 쓰지요. 옷까지라도 하나 살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 남 밭에 남의 논에 아니면 남의 산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장 싹스를 못 받아요. 주인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외상으로 일을 하느냐?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외상 일을 합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가을이 되면 일한 싹스를 곡식으로 받든지 아니면은 주인이 뭐 곡식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싹스를 주든지 하니까 가을에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을에 노랗게 익은 논에 가서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은 외상일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미 뭐 추수하면은 다 돈이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외상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네 하시고 계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또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가을에 일하는 농꾼과 같습니다. 외상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치 선물을 받고 곡식을 베는 일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성경은 한 걸음 더 들어간 것 같아요. 마치 선물 받고 일하는 사람 같이 전도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한 만큼 수고비를 받을 수 있는 가을철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싹 못 받아서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관적으로 보겠어요? 주님이 보실 때 복음 전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그것은 선불 받고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손해볼 것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또 보세요. 뭐라고 하시나요? 거두는 자가 이미 열매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헛수고 할 확률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낫으로 베고 탈곡기로 털기만 하면 창고에 가득히 채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 말씀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전도받고 가서 동네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니 초라한 유대인 청년이 서 있는데 처음에는 의아했겠죠. 그러나 그의 눈빛, 그의 얼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몇 마디 듣자마자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우리만 우리하고 며칠만 계시다 가십시오. 그래서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동네에서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42절에 여자보고 그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우리가 내 말 듣고 따라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금방 열매가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뭐 시간을 지체하지 않냐고 수가성에서 알곡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3, 4년 지난 후에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사마리아 지방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전역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숱한 사람들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냥 막 창고가 모자라가지고 어디 쌓아놓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아주 비명을 지르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졌어요. 자 보세요. 열매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께서 낙관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36절 끝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농촌에 살면서 가끔 보면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봄이 되어가지고 물을 논에 대고 그 다음에 논을 갈고 써레로 전부 골고루 이 작업을 해서 그 다음에 모를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일일이 조절하면서 농사짓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저는 해봤으니까 잘 알아요. 여러분은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얼마나 정성을 쏟아야 되고 힘이 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쏟아 모를 심어놓은 주인이 나중에 그 가을철 이렇게 곡식이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요. 뭐 지난 몇 개월 수고한 그 수고했다는 생각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풍년이 들면요. 메뚜기가 여기서 저기 날아다니면서 그 참 아름다운 풍경 전경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 들판에 가서요. 쳐다보면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맛에 농사 짓죠. 그러면 그 자기가 그만큼 수고하고 땀 흘렸으면 거두어드리는 기쁨을 자기도 맛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그만 실컷 심어놓고는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들어 중도에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무슨 말 못할 사연으로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엉뚱하게도 수고를 안 한 사람이 와서 그 추소를 다 그 농사를 다 거두어드려요. 그거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유대 나라에서 이런 것을 많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37절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이건 속담입니다. 유대 나라에 통용되던 당시의 속담이요. 자기가 심었다고 다 거두는 거 아닙니다. 심어놓고 못 거두는 사람도 많다고 말입니다. 사람이면 가장 보람되고 영원히 남는 일을 찾아 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뭐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선교사도 되어야 하고 전도자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선교사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행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체험했던 그 행복감을 우리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우리 모두는 다 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무릎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손들어요.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무릎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내 입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벌면 헌금할 수 있습니다. 내 무릎을 꿇고 언제든지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나 바다 건너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무릎이 있는 이상 우리는 주님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라고 보셨던 그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여러분 가운데 좀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시간도 만들 수 있고 뜻만 굳히면 상당한 액수의 돈도 복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요즘 들으니까 예를 들면 뭐 조기 은퇴, 뭐 퇴직이라고 그러든가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요즘 많이 돌고 있는데 50대 중반만 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퇴직을 해야 된다는 압력을 받습니다. 물론 퇴직을 하고 나서도 또 제2의 인생을 설계해서
뭐 벌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신 분, 뭐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일단 50 중반이나 60대, 60 초반에 가서 은퇴하시면 그래서 뭐 별로 뭐 돈 걱정 안 하고 남은 생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좀 도전하고 싶어요. 얼마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이 기쁘고 만족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즉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직접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으로 남아봐야 10년 내지 15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럴 때 참으로 만족스럽고 후회 없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시간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요. 자비랑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을 가도 좋습니다. 일본을 가도 좋아요. 동남아로 가도 좋아요. 한번 가세요. 가시라고요. 그리고 한번 복음을 위해서 뛰어보세요. 만약 물 건너가기 싫으면 우리 교회 몇 분들처럼 우리 나라 안에서라도 여러분이 좀 복음을 위해서 직접 한번 뛰어들어보세요. 할 일이 없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중국 왕양민이 한 말 가운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통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대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에 심각한 고민을 안고 실험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할 일이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말이고 쓸모가 없다는 것은 살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쓸모없는 인간으로서 보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돈이 좀 있을 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쓰레기 더미에다가 집어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은퇴하고 뭐 시간 남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그죠? 샤, 막 하루 종일 그냥 이것만 하고 다니지. 에? 하루 종일 그냥. 아니면 막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이것만 하고 있어. 그래 놓고도 바빠, 그냥. 정신이 없어. 왜 그렇게 인생을 참 그렇게 비참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지 말라고요. 저 이번에 동경에서 참 저에게 충격을 준 장로님 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우리나라의 장성 출신입니다. 5년 전에 예편이 되었는데 예편되자마자 그런 대로 또 오라고 하는 직장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내 남은 인생 많이 돼봐. 이제 60 고개 바라보는데 뭐 내가 힘이 있어 뛸만한 해가 몇 년이나 되겠나? 그죠? 10년 아니면 15년밖에 더 되겠냐?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5년 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에 말하기를 일본에 가서 선교 좀 하시면 어떻느냐? 일본어도 좀 하시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느냐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았어요. 뭐, 지금 뭐, 그날 먹고 사는 데는 별로 걱정이 없으니까, 부부가. 뭐, 자식들 다 이제 날개 달고 날아갔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일본에 5년 전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번에 이제 그 부인하고 제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인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지난 5년 동안 처음에 한 2, 3년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뭐 대학 정문에 가서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면요 사람을 괄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미쳤다고 여기 와서 이 짓을 하나 싶은 생각이 하루에 몇 번도 더 들고요. 또 같은 동료들 중에는 뭐 장관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장관 그만두고 나와서는 하와이다 까미다 돌아다니면서 막 이것만 하면서 즐기다가 어떻게 동경에 들리면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이렇게 사느냐 비참하게 이렇게 하면서 사람 괄시하고 이랬는데 아 이제는 우리 부부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부인 보니까요, 60이 이제 칸 넘었는데도 이팔 청춘이야.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 지금, 지난 5년 동안
아, 참 재미있었, 얼마나 재미있었느냐 그랬더니 지금 20명의 일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전도하고 그런데요. 막 깨가 쏟아지는 재미가 있대요. 이 부인 또 요리 솜씨가 좋아가지고 막 김치 같은 거 만들어서 막 나누어 주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더 이제 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시간 주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자기 친구 중에 장관을 한 사람이 하와이 가서 막 골프 치면서 날마다 그냥 공기 좋은 데서 오래 살겠다고 하다가 당뇨가 들어가지고 막 몸이 그냥 뭐 15kg가 빠져가지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일본에 잠깐 들렸는데 자기들하고 만났대요. 그 장관 하신 분이 말하기를, 야, 참, 나 자네 하는 거 참 어설프게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하니 자네 어쩌면 그렇게 보람된 일을 마지막으로 잡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정말 부럽다. 나는 이제 하고 싶어도 몸이 병이 났으니 할 수도 없고 이러면서 돌아가더래요. 이 가운데요. 여러분 좀 벌어놓은 돈이 있어요. 괜히 그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돈 쌓아놓지 말고 좀 쓰세요. 그리고 건강합니까? 시간 남습니까? 주님이 가장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하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은 백합화가 필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흐를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서초동을 보십시오. 강남을 보십시오. 서울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반도를 보세요. 전 세계를 보세요. 모두가 추수하게 된 밭입니다. 뒤로 미루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다투는 긴박한 일입니다. 이것은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염려하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싹쓸받고 하는 반드시 성공할 일입니다. 반드시 기쁨을 누릴 일입니다. 심은 자나 거두는 자나 나중에는 함께 즐거워할 일입니다. 인생 최고의 일입니다. 먹을 것을 잊어버리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배가 고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생명을 던져서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한 사람 전도해놓고 죽어도 후회 안 할 일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일을 사랑의 교회에 맡기셨으며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을 하나님이 맡겨놓았습니다. 입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보러 헌금할 수 있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오면은 우리 모두 손잡고 그 풍성한 열매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 영원한 죽기에서 설 자리가 없어서 숨을 곳을 찾아다니는 비참한 사람 되지 마세요.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1등 공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만족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던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장 최고의 일, 가장 보람된 일, 가장 기쁜 일을 바로 찾아서 남은 생을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부라도 좋습니다. 학생이라도 좋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공무원이라도 좋습니다. 입으로 전하고 손으로 열심히 벌어 헌금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